안녕하십니까. 영상진 감독은 어제 보람에 왔다가 지금 오후에는 내수 해상 케이블카 있는 이곳에 와서 1박을 하고 지금 해상 케이블카를 타려고 지금 여기에 지금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근데 비가 조금씩 이래 내리고 있어가지고 걱정이네요. 그래도 한번 올라가 보려 합니다. 10시부터 티켓을 이제 발매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표를 샀습니다. 사가지고 있나 지금 승강장 이동 중에 있습니다. 이곳에도 마찬가지로 발열 체크하고 그다음 이제 정보 QR코드 찍고 지금 다시 이제 케이블카를 타려고 이동 중에 있습니다. 왔습니다. 저게 보이는 게 이제 케빈인데 빨간색이 케빈이고 파란색이 크리스탈입니다. 크리스탈은 케이블카 바닥에 보면 유리로 되어 있어서 바다를 볼 수 있는 그런 게 있고요. 케빈은 그게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크리스탈은 조금 금액이 비싸고 뭐 금액이 비싸도 꼭 필요로 해서 저거를 발매를 했을 텐데 어때요? 뭐 바닥에다가 카메라를 대고 이제 그 찍을 작품이 또 그렇고 그래가지고 안 했습니다. 지금 기차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또 안내 팜플렛을 보니까 우측 기차지에 가게 되면 이제 뭐 전망대도 있고 포토존도 있고 이래가지고 또 커피숍도 있더라고요. 그 가서 이제 일단 나름대로 영상도 좀 닦고 주위에 또 거리 좀 보고 그러겠습니다. 지금 도착해가지고 전망대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비가 오지 않아서 날씨가 좀 괜찮네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저 보이는 게 팔각정. 팔각정 위에 가는 전망대 식으로 되어 있고, 밑에 1층에는 커피숍과 여러 가지 이제 조금 먹거리를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 그 다음 뒤쪽으로 이제 둔길 내려보니까 양옆에 하트 모양의 나무가 많이 걸리고 보니까 이제 이름을 써가지고 뭐, 연희 길이는 사랑하는 뭐, 사랑이 써놓고, 그 다음 이제 가족들은 건강 써놓고 있는 여러 가지 패널인데, 또 오래된 거는 빛이 발해가지고 그렇고 막 어떤 건 떨어진 것도 있고 그런데요. 거기가 또 그런데요. 그거 끝나고 이제 제가 일정이 있어가지고 막 바로 지금 다시 이제 온 그 탑승인 자리를 이동하려고 계곡까지 타려고 가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제가 대비를 승차했습니다. 제가 이제 또 일정이 있어가지고 여수에서 조금 가게 되면 이제 12시에 나가면 점심을 먹고 그 다음에 통영을 가려고 제가 이제 계획이 있습니다. 통영에도 보면은 케이블카가 있고 그 다음에 무지가 있더라고요. 무지가 알기로는 제가 전국에 한 몇 군데 있는지 알고 있는데 부산에는 기장에 무지가 있잖아요. 저번에 추석 전에 이제 우리 그 아들하고 그 손자 연습 내려가지고 타본 그런 기분이 타보는 게 좋긴 좋아요. 만일 이제 통영이 와가지고 케이블을 탈는지 안 그러면 무지를 타든지 고스 영상 나무가 시청자 여러분께 제가 볼거리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저 위에 내려 보이는 게 저기 이수신대교 말입니다. 이 케이블을 타보면은 제가 이제 많이 타보진 않은데 외국 같은 데는 뭐 중국 장가에서 케이블을 많이 타잖아요. 그래서 타보고 부산에도 케이블카 송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천에도 케이블카 있고 목포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 케이블카는 똑같이 이런 소리가 소음이 많습니다. 처음엔 조금 불안하고 그렇지만 그런데 또 타보니까 이렇구나 하고 느껴지고 그래요. 마침 그 이수신 대륙으로 큰 배가 지나가네요. 환상적입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코로나 백신 접종 1, 2차 꼭 하시고, 이동하시던 아들이 하실 때는
사회적 거리두기, 예방 필히 접종 물론이었죠. 그리고 마스크 필히 하시고, 그러시면은 코로나에서 너무 그렇게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저 역시도 뭐 1, 2차 맞고, 백신 1차 맞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뭐 백신, 그렇게 코로나 예방 그 수칙 준수하면서 지금 이렇게 수시로 저는 자료담을 다니니까 보니까 이제 그래요. 여러분 건강하시고 제가 가는 곳마다 좋은 볼거리 있으면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께 제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통영에서 좋은 볼거리 있으면 다시 제공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